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위 그림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암각화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 기회에 같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이분께서 지금 연구위원이신데 한국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간 중국의 전역에, 여러분 중국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홀로 답사를 하시면서 유적지 30곳을 발품을 팔아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왜 이런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 보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장석호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중국 칭하이성, 청해성, 네. 덕령합, 더링하 현, 덕령흡이군요. 덕령흡, 더링하 현, 소재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4-4시간쯤 달려 한 마을에 도착했다. 와, 여러분, 택시를 타고 5시간쯤 걸려 가는 오지인가 봅니다. 네. 목적지는 지도에도 없는 곳이고, 바위 그림 유적의 위치를 안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차를 타고, 몽골족의 여름 방목지를 찾아간 뒤 다시 계곡을 따라 수 킬로미터를 걸어 들어갔다. 여러분, 북쪽인가 봐요, 그죠? 북쪽. 도중에 말, 사냥, 사슴이 신화적인 모습으로 변형된 그림 등 수십 개가 그려진 바위가 풀꽃과 함께 눈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런 게 발견됐나 본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런 이거 마치 딱 너무 생생한 게 막 그 그냥 뭐 현대 사람이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죠? 그래서 바위 중앙에 변형된 태극 문양이 보인다. 이걸 얘기하나 보죠, 여러분? 이거 이게 태극 문양인가 봐요. 변형된 태극 문양. 와, 아래 사진은, 잠깐만, 이게 아래 사진은 여기 있나? 예, 요 사진을 얘기한 건데, 네몽골 자치구 탁자산, 쩌쯔산이라에 있는 태양신 바위 그림이라는데, 와, 되게 정교하고, 야, 참 멋진데요, 그죠? 예. 근데 기대도 안 한 발견이었어요. 기원전 그림부터 100년이 안 넘는 것까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와, 계속 이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이곳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은밀하게 바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역시 인간은 뭔가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장 연구위원은 2018년 11월부터 1년 동안 중국 베이징대에 파견돼서 중국 전역의 바위 그림을 조사했다고 하네요. 와, 남쪽 운남성부터 북쪽 네몽골 자치구까지 12개 성에 있는 바위 그림 유적지 30곳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그때 이거 뭐 여러분 읽어라는 거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스파스티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양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태극 문화, 그죠? 순환과 불멸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태극 문양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태극 문양 같은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그 갈마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죠? 네. 몽골의 사냥 그림은 둥그러지다가 해의 모습을 담습니다. 오, 사냥이 하늘이 내려준 빛의 상징이다. 와, 그게 다시 태극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태극은 원류가 중원이 아니라 북방이에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몽골은 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극 마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징 태극이 이 중원이 아니라 북방에서 온 것이라고 지금 이분은 주장하고 계시네요. 그럴듯합니다. 와, 여러분, 그 진짜 인류가 정말 옛날부터 이 상징 체계를 발달시켜 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림으로 또는 기호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날이 저물어서야 도착한 원래 목적지는 몽골어로 회이토타라였다.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있는 분지다. 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곳이군요. 그래서 동물들의 놀이터더군요. 이제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북방 민족의 바위 그림이 모습을 그려냈다. 모습을 드러냈다. 인류사에서 문자시대는 불과 5천여 년, 그렇죠? 장 연구위원은 문자가 없던 시기 사람들이 남긴 이미지를 통해서 선사시대 인류사를 추적한다. 그렇죠? 여러분 선사시대라는 말 자체가 이미
글자가, 문자가 없었던 문자 이전에, 그죠? 역사 시대를 얘기하죠, 역사. 선사 시대. 아, 역사 시대는, 아, 죄송합니다. 역사 시대는 문자가 이후의 역사라고 그러고, 기록된 그걸 역사라고 그러고, 선사 시대는 이제 기록이, 그런 문자로 된 기록이 아니라 이런, 그쵸? 그 전의 역사죠. 하지만 이런 기호들은 남아있죠. 그가 저장성의 시탄에서 촬영한 바위 그림 사진을 보셨다. 이건가 봐요. 높이가 10m 가량 되는 바위에 세로로 점선이 파여 있었다. 처음에는 장 연구위원도 그저 돌을 쪼그려든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뱀 모양 끝에 여성 성기 같은 기호나 또는 꽃이나 유판 같은 무늬, 집 별 모양을 비롯한 다양한 형상이 점선과 결합되어 있었다. 와, 신기합니다. 점선은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사다리로 보여요. 은하수나 천체가 있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무지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이제 이런 점선을 이제 우리는 인간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근거를 통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재구성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 연구원께서는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북서쪽에 자리한 카렐리아 공화국, 그다음에 러시아 예니세이강 유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자신이 답사한 유라시아 대륙 곳곳을 열거하다가 어디에서도 이처럼 독창적인 바위 그림을 못 봤다며 엄청난 희열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시탕의 화석을 얘기하는 거죠. 되게 독특한가 봅니다. 와,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에서 그는 광둥성을 비롯한, 여러분 광둥성은 중국의 남쪽에 있죠. 그렇죠? 운남성 같은 것도 중국의 남쪽에 있고요. 비롯 중국 남방의 그림은 배와 물고기 패턴화된 선각 무늬가 특이한 양식을 이루며 중원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북방하고 중원하고 남방하고 그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 선사 시대의 그 인류의 인지라든지 어떤 인지 패턴화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울산 천전이 암각화도 원래 서석이라고 했지요. 바위 그림은 문자가 없던 시절에 글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예. 현실과 비현실계를 잇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바위 그림이 지금은 과거와 우리를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곧바로 울주 대곡리 반구대에 있는 암각화를 한번 알아보러 떠나봅시다. 자, 여기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있는 곳인데요. 아, 벌써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 벌써 이렇게 뭔가 연못 같은 택지가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그 절벽이 있는데 화강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자, 보시면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와, 고래도 있고 대부분 다 동물들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딱 봐도 고래네요. 그렇죠? 고래. 양이나 사슴 뭐 이런 거 보면 약간 표범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거 돼지인가, 멧돼지인가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보지 않았으면 그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상상의 동물들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있는 동물들인 것 같은데 이것도 와, 이거 디자인으로서도 훌륭할 만큼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개요를 살펴보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의 대곡천 중류의 암벽에 새겨진 암각화이며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시대 구분에 속하는지 지금도 논란 중에 있다고 하네요. 신석기 시대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청동기 시대라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1971년이네. 여러분 발견된 지 50년도 안 됐네요. 동국대학교 탐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보 285호로 지정되었다. 예, 국보로 지정될만 하네요. 와, 장엄하네요, 장엄해.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예. 울주 천전리 암각화도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둘을 세트로 묶어서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천전리하고 합쳐서 반구대라고. 참고로 반구대라는 명칭은 인근의 누각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으며 경치가 좋고 포은 정몽주가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옛날 사람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런 그림이 있었다는 거. 훗날 선사시대 암각화가 발견된 뒤 그곳의 이름을 따서 반구대 암각화라고
이름을 지었다.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은 역시 수렵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소, 호랑이, 표범, 사슴 등의 육지 생물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고래가 많이, 와, 신기하네요. 그치? 그 다음에, 고래에 대한 묘사가 매우 세밀한 편인데, 종류별로 새끼를 등에 올려놓은 고래, 귀신고래. 앞뒤에 색이 다른 범고래. 와, 이런 거 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보였을까, 그런 것들이? 야. 또 미끼, 그물, 작살을 맞은 고래, 그 고래를 잡기 위해 해양으로 나가는 배. 그러니까 사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인 것 같죠? 사람? 그쵸? 무슨, 이거 그물인 것 같고. 아, 진짜 그러네요. 이런 거, 가면서 어떤, 이러면 이런 거는 귀신고래처럼 보이고, 큰 거는 긴 수염고래 같은 거고, 돌고래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쵸? 야,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네, 이거. 참치 같은 것도 보이네. 참치, 그쵸? 예. 이거는 딱 보아하니 이런 거는 그거네요. 그쵸? 예. 고래는 아니네요. 고래를 위해서 관찰한 것도 다 보이고, 와. 진짜 신기하다. 예. 그래서, 또, 뭐지? 고래를 잡기 위해서 폐양에 나가는 배 등이 그려져 있는데, 작살을 던지고 잡은 고래를 끌고 와서 살을 발라내는 일을 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묘사되었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암각화가 문자가 없었던 석기 시대나 어떤 청동기 시대에 포경 교육을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고래 잡는 방법에 대한 그거다. 그렇듯합니다. 그렇듯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근데 뭐, 꼭, 그럴까요? 그렇다면 뭐 육상생물 같은 걸 그리는 건 왜일까요?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림들을 잘 살펴보면 선만 새긴 것과 면을 채워서 새긴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이 겹쳐진 부분에서 면을 채운 것이 더 깊게 파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먼저 그려졌다. 아,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계속 더 치워서 그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면을 채운 것들은 대부분 고래 잡는 내용이고 선만 새긴 것들은 육지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구나. 원래 목적은 이 그거다. 이렇게 면을 새긴 이 고래들. 고래들의 포경 이것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층을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쵸? 신기하다. 와. 이를 통해서 학자들은 이 지역이 예전에는 고래가 진입할 수 있는 해안지대였다. 와. 훗날 지형이 바뀌어서 내륙지대가 되었고, 여태껏 고래를 잡던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는 소를 내놓았다. 그럴듯하네요.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쵸? 그럴듯하네. 그렇죠.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게 내륙지대로 바뀌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숲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런 육상생물들과 접촉이 많아지었다. 이런 설도 가능하겠습니다. 와, 재밌다. 예. 그리고 이 암각화에는 사람도 그려져 있는데 깃털 등에 온몸을 장식하고 구슬하는 사람. 포경선 선장의 아내로 추정된다. 아마 그거겠죠? 이런 표경에선 선장의 아내가 아마 제사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제사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집제라고 해야 되나? 집제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샤머니즘, 우리나라 또 샤머니즘의 또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그 곁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 여담으로 여기 그려진 남자는 성기가 크게 묘사되어 있는데 자손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옛날 구석기나, 이거 신석기라고 하는데, 신석기나 청동기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농경보다는 그쵸 농경보다는 포경이라든지 이런 그런 수렵이 주된 사회였던 것 같네요. 여기는 그렇죠. 샤머니즘 사회 느낌이 좀 있고 하지만 이 그림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대충 추정해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이 한국의 몇 안 되는 포경 생활사의 시초를 담고 있다. 와 신기하다.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하시는 것이 한국은 삼면에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가끔 고래들이 지나다니는 곳 근처에 있는 나라임에도 포경의 역사가 짧고 기록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기록이네요. 그쵸? 이 방구대 암각화는. 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볼 때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느끼나?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주 근데 저 고인돌도 그렇고요. 이런 거성 문화라든지 돌 같은 걸 보면은 압도적인 그 위용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암각화도 이런 데 근처에 가서 보면은 되게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배 타고 가서 자세히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아, 참 신기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거? 조선 사람들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옛날 사람들의 기록은 없을까? 이런 게. 1970년대에 발견됐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닷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 잠기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뭐 이동식 투명 시스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쵸? 이렇게 돼서 암각화를 보존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와, 이것도 재밌으면 재밌네. 그쵸? 아, 그런데 이제 이 물망이 때문에 최종 모형 실험 결과,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 그쵸? 이런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데로 물이 여러분 물이 침투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누수가 엄청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이슈들이 있네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워낙 반구대 암각화로 유명한 곳이라 암각화만 있는 동네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반구대는 비경이다. 근데 보니까 진짜 비경이네요. 그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마치 동양화에 나오는 그런, 그죠? 그런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치가 조망났다고 소문하는 명소였고, 정몽주, 포은, 근데 정몽주가 있었던 데인가 보죠? 포은대에는 삼현의 행적을 기록한 유허비와 포은대 영모비가 세워져 있다. 그다음에 서원이 있다고 하네요. 또, 그 맞은편에는. 와, 재밌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각화 근처 안반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81점이 확인됐다고 하고, 와,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함께 됐다. 와, 재밌다.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선사시대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의 그 왕국이네요, 여기. 가봐야 되겠다, 여기. 울산광역시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한다. 이거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는 실물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없나 보네요.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겠네. 무슨 쌍안경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겠군요.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포경 생활사를 닮은 진짜 귀중한 암각화라는 걸알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가슴 벅찬 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바위 그림에 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즘 맨날 구독을 구닥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버릇이 붙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